자, 3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트대 강조 구문에 대한 게 하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강조한다는 얘기는 중요한이 그러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은 꼭 주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우리가 시작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 이것부터 내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트대 강조 구문은 간단하게 이트와 대 사이에 강조하는 부분을 쓰죠. 해석은 그건 바로 삶의 뭐 연약함이다. 뭐가 makes it precious. 그것을 뭐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소중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이 글의 주제거든요. 이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언제든지 부서지거나 죽거나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써요. 이게 이제 그대로 아래 빈칸 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이러한 매우 fragility. 연약함, 부서지기 쉬움이란 말이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건 바로 이러한 연약함이다 라는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우리는 인생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서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집어넣고, 자, 뭐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는 뭔가 약하고 뭔가 부서지기 쉽고 뭔가 금방금방 없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 라이프와 관련돼서 빗대서 말을 했을 겁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가 갑자기 죽어가는 동안에 시작부터 엄청 유명한 그 불교의 무슨 선생님인가 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습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을 한권 썼는데 뭐라고 불리워지는 책이냐. 과거분사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 회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침묵은 죽음이란 말인가,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까지는 몰라요. 뒤에 보지 않고서는, 뒤에서 뭐라 했냐면, 그가 쓰기에라고 중간에 컴마 들어갔으니 삽입절이죠. 주어는 라이프는요, 위험한 상황이다. 아, 뭐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라이프를 다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삶의 연약함은, 그래서 그 삶을 뭔가 소중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거나 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면들. 이 dangerous한 situation과 weakness of life는 서로 같은 부류로 보셔야겠죠. 같은 카테고리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의 말들은 ar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The very fact,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the fact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혹시 대시 나오면 동격의 접속사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서는 The fact of his own life. 그의 자신의 삶이라는 게왜 사실이 되지? 이때는요, 웃긴 게, 이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미안하지만 his own life 아니에요. 이것의 목적어는 바로 passing away입니다. pass away는 점점 사라져가다, 원래는 죽다라는 의미인데, 소멸되어 가다.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 소멸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건, 사실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소멸되어 가는 게 뭐냐? 이 passing away란 동명사에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를 적어야겠죠. 그걸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처럼 그 동명사 바로 앞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목적격, 두 번째 소유격입니다. 굳이 여기다 적는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한 뒤에, 뭐, 요렇게, 요게 들어가면 소유격이겠죠? 요게.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 his own life's passing away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명사는요, 무조건 주격 아니면 목적격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그의 자신의 삶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계속 갈게요. 지금 여기 내용 뭐냐면, 그의 이그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연약함이나 없어짐의 의미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고, 결국 그건 다시 말하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서로 이거 지금 어떤 같은 주제를 놓고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차이나 마오르는 우리가 도자기인 것 같아요. 도자기는 아름답습니다. 이 도자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책에서는 우리의 이 라이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그 이유는요,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그것은 깨질 거다. 아하. 깨진다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아름답냐? 아름답다는 것은 삶이 아름답다, 삶이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간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거를 그 도자기에 비유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끝이 있거나 없어지거나 금방 뭐 부서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게 더 아름답다. 그게 도자기든 삶이든 뭐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는 그다음 가겠습니다. The life of the bow.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도자기의 생은 항상 existing,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상황 속에, 이 위험한 상황이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such is, 이제 such가 주어입니다. 대명사예요. 이러한 것이라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겠죠. 이러한 것은 앞에 나온 이 문장 전체에 그 차이나 바울은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struggle. struggle의 뜻은 뭔가 노력, 뭐, 고난, 힘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결국 그 말은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뭐 힘듦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설명, 자, 콜론을 쓰고 뒤에서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이러한 unstable beauty라는 겁니다. 뭔가 불안정적인 아름다움이, 불안정적인 아름다움이 뭐냐? 불안정적인 아름다움.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뭐 힘들어한 고행 정도로 쓰시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불안하니까 아름답다라는 앞에 나는 그 차이나 바울이나 우리의 인생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상처. 이거 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처라는 건 깨질 수 있다, 삶도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처,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불안정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잊어버린다. 뒤에 이 하이퍼는 원래 중간에 새로운 문장 삽입에 들어간 거니까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는 접속사 되시겠죠? 왜? 동사의 목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잃어버리느냐? 잊어버리느냐? 사랑과 그리고 이때 손실이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intimate companion. companion이란 것은 동반자, 친구, 아주 친근한 동반자다. 그럼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중간에 봅시다. How easily we forget.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것들은 아주 친근한 동반자 관계고. 여기서 하나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컴마 뒤에 대시 나왔죠? 이 댓도 역시 앞에 나와 있는 we forget 뒤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자, 또 물어 우리는 무엇을 또 잊어버리느냐? 우리는 진짜 플라워를 사랑한대요. 엄청 많이. So much more than 무엇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꽃보다. 그리고 the cast of twilight 우리가 그 황혼 뭐지 그 뭐지 이거 햇빛 해질때 뜨는 그뭐그빛 뭐라지 황혼 맞네요 황혼 황혼의 이러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그 마운틴 사이드 한쪽 그 뭐죠 저기 산 등성이에. 그런데 오직 lasting only a moment 순간만 존재하는 지속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오래 못 가잖아요.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뭔가 삶의 아름다움은 위에 나온 이 내용 그대로 삶의 아름다움은 그게 약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게 아름답거나 뭐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사랑하는 러브와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손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고 또 우리가 진짜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도 금방 죽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 우리가 트와일라잇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도 금방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를 정리한 내용이 그건 바로 프레젤리티. 연약함 또는 깨어지기 쉬움, 없어지기 쉬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건 바로 이게 프레젤리티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여기서 공통점은요. 깨어지기 쉬움, unstable, 뭔가 불안정한,
weakness, dangerous 이게 전부 다 같은 형태입니다. 전부 다 같은 형태,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우리가 진행이 되고 뭐 말 그대로 말들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그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문장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강조구문, 이틀의 강조구문 두 개는 우리가 알아두셔야겠죠?